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블 원작의 미국 히어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 세 번째 11화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녹음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부차한 변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청취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히어로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녹음한 적이 뭐 몇 번 없었죠. 그 이유는 제가 킥에스 1편이랑 그다음에 협녀편 중간쯤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히어로물을 대하는 그런 심리? 뭐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 영웅 캐릭터에 제가 잘 몰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좀 뻥튀기가 심한 그런 이야기에도 약간 좀 거시기하고 제가 그런 제 취향 때문에 그동안 잘 다루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저에게 히어로물 좀 녹음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못했었죠. 그런데 이 캡틴 아메리카 두 번째 윈터 솔저를 제가 보고서는 굉장히 반했습니다. 물론 그 캐릭터에는 여전히 제가 몰입을 못하고 액션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그 격투 액션이나 차량 액션 등에서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감흥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윈터 솔저를 만든 그 루소 형제가 이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어벤져스 차기작 등에서도 연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었고 또 마침 이 캡틴 아메리카 3 11화가 개봉해서 이번 주에 보고서 이번 주에 녹음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히어로물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방송 분량은 없을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삐딱한 그리고 히어로물 장르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액션의 방점을 두고서 오늘 녹음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이 영화의 장점은 다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좀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요 근래에 길게 녹음한 방송편들이 다 망했거든요. 뭐 레버넌트나 뭐 시카리오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길어지면 이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 두고 보시면 재밌는가 이런 것들 2부에서는 조금 더 심화시켜서 제가 이 영화에서 좋게 봤던 점들을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DC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었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서 녹음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마블의 히어로물과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후반에 아주 간략하게 모처럼 DC가 야심작으로 만든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11호 이 두 영화만 따로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C와 마블의 비교가 아니라 그 개별 영화의 비교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렇게 좀 구차한 변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공지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선 두 주에 걸쳐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 방송편들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쥐약을 업데이트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쥐약에서 새 에피소드 알림 기능이
일부 방송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됩니다. 그게 이제 팟빵 서버를 이용하는 방송들은 새 에피소드 알림 기능을 이제 못 쓰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쥐약의 문제라기보다는 팟빵 서버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쥐약 어플을 수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뭐 이미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쥐약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또 쥐약도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 각종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영화 보셨나요? 5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그 공간에 뭐 글을 쓰시지 않더라도 많이 찾아오셔서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는데 아 이런 영화 개봉했었구나. 아 이런 것들도 저도 아주 많은 정보를 그곳에서 습득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더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블로그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 트위터 있죠?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팔로잉 좀 해주시고요. 새롭게 팔로잉 해주신 분들 제가 지금 목요일 녹음하고 있는데 목요일 기준까지 보자면 쌀강정님, 그다음에 아이러브설아님, 우리모모미처님, 민주님, 헬로잉님,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N37님, ANNE37님. 많은 분들이 해주셨네요.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 방송 청취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4월 27일 날 개봉을 했고요. 147분짜리입니다. 2시간이 훅쩍 넘어가서 영화 보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147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볼거리도 좀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야기가 좀 다층적으로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계속 좀 새로운 그런 에피소드, 새로운 이야기의 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이야기를 중시하는 그런 취향이라서 저는 집중해서 볼수 있었고요. 또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중점으로 보셔도 되겠죠. 12세 관람가이고요. 이게 스크린 숫자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개봉일 기준으로 4월 27일 개봉일 기준으로 스크린 숫자가 1863개입니다. 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이 개봉일 기준으로 1863개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개봉한 모든 영화들 역대 1위 기록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크린 숫자를 가져간 영화가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상영 점유율은 63.7%. 이 캡틴 아메리카 3 11화가 예매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이거 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스크린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좀 늦게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물론 다 있으시지만, 스크린을 이렇게 독과점하지 않더라도, 지금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처럼 중간 규모로 스크린 숫자를 가지고 장기 상영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죠. 더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논란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작은 규모 영화들과 함께 관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 점은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스크린 독과점이고요.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다른 영화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거죠. 극장에 가니까 뭐볼 영화가, 보고 싶은 영화의 시간대가 아예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캡틴 아메리카 3 11호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루소 형제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 이전 작품 윈터 솔저 때부터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두 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마블 히어로물 네 편을 연이어서 하게 되네요. 그 윈터 솔저 때의 그 연출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윈터 솔저를 히어로물로 보지 않고 액션물로 봤는데도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 액션씬의 그 타격감과 속도감, 그리고 카메라 연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히어로물을 잘 보지 않는데도 이 히비로는 녹음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대가 컸고요. 근데 그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그이 11호에 촬영 감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트 오팔로치라고요.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하신 영화들 중에서는 디스트릭트 9, 엘리시움, 채피, 그 다음에 윈터 솔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1편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이 영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액션에 좀, 뭐랄까, 그리고 좀, 날것의 느낌? 이런 것을 잘 찍는 그런 촬영 감독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분을 소개해드릴 이유는, 윈터 솔저와 이 11호의 촬영 감독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액션 씬은 달라요. 물론 그게 뭐, 액션 감독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연출도 똑같고, 촬영 감독도 똑같은데, 윈터 솔저와 이 11호의 액션 씬의 화면은 다르다. 이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 영화에 대한 전문가 평점이 7.67입니다.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쭉그한줄 평들을 쭉 쓰잖아요. 그걸 좀 제가 읽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한줄 평은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제가 까기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허나몽 씨는 8점을 주면서, 마블 대 DC 무비 워. 점점 마블 한수 위. 이렇게, 마블하고 DC하고 비교했더니, 마블이 훨씬 낫더라. 그렇게 DC를 깐 거죠. 근데 트위터 쪽에 이제 나노하님이라고, 애니메이션 덕후가 계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DC 영화는, 그러니까 뭐 배트맨, 슈퍼맨 이런 쪽이 이제 DC죠. 설명을 해드리자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캡틴 아메리카도 미국 만화가 원작이죠. 그러니까 미국 만화에서는 마블이 있고 DC, 영어로 DC 출판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마블과 DC가 제일 유명한데 그 만화를 이제 원작으로 해서 제작사를 차리고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블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쪽은 이제 DC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히어로물 영화가 곧 마블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히어로물 영화 중에는 마블 영화도 있고, 뭐 DC 영화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 것이죠. 여튼 제가네, 이 허나몽 평론가는 마블이 한수 위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지만, 트위터 쪽에 나노아님께서는 DC 영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지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두 제작사 혹은 시리즈 전체 이런 것을 단순하게 우위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블, DC 뭐 이렇게 비교는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고, 개별 영화 11화와 그 배트맨 대 슈퍼맨 요두 개를 제가 방송 후반에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수 평론가는 7점을 주면서 초딩으로 돌아간 슈퍼히어로 토르와 헐크 빼고 우정투쟁, 이렇게 약간 좀 시니컬하게 한줄 평을 써주셨네요. 이것도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죠.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스포일러 하지 않고도 충분히 뭐 영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전단지를 가져와서 보고 있는데, 참 많은 영웅들이 나오네요. 뭐, 팔콘도 나오고, 앤트맨, 호크아이, 캡틴, 스칼렛 위치, 윈터 솔저, 그다음에 블랙 팬서, 비전,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워머신, 아이언맨 친구죠. 뭐 이런 영웅들이 등장하고, 물론 스파이더맨도 깜짝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히비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다른 마블 영화들, 뭐 어벤져스나 뭐 아이언맨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뭐 공부를 하고 영화를 봐야 된다. 그러한 것에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영화를 즐기러 가는 거지 뭐 머리 아프게 다른 영화들을 보고 꼭 봐야 되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 세 번째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나왔던 영웅들이 그 이전 작품의 감정선을 그대로 갖고 이 11호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전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이 11호를 보시면 또 간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 이전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짧게 그 이전 작품들의 뭐 어벤져스나 뭐 아이언맨이나 그냥 간단 줄거리, 시놉시스, 뭐 설정 이 정도만 아시고 11호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앤트맨 같은 경우는 뭐 설정만 그리고 간단 줄거리만 알고 보면 되겠고 블랙팬서는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비전 정도? 울트론이죠. 어벤져스 2에서. 이 정도는 간단한 이제 시놉시스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캡틴 아메리카 두 번째 윈터 솔저는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캡틴과 윈터 솔저의 감정선,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동기로 작용을 하고 그것이 영화에서 전부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캡틴 아메리카 두 번째 윈터 솔저 편은 보시길 바라고요. 그 영화 재밌습니다. 그 좋은 영화고요. 액션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뭐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 이런 생각은 없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제 감상을 좀 말씀드려 보죠. 제가 히어로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 영화를 선택해서 녹음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감독의 전작 윈터 솔저 촬영 감독까지 똑같았던 그 윈터 솔저에서 액션과 그 액션 촬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11호는 액션과 그 액션 촬영이 전작인 윈터 솔저보다는 감흥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액션 신들도 좋았다. 그런 평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제 방송 오래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액션 신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서 쓸데없이 예.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감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액션에 있어서는. 반면에 좀이 영화는 드라마 요소가 좀 매우 부각된 느낌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신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맨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드라마를 점차적으로 심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한 이 영화에서는 참 보기 드물게 인물의 감정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그 인물의 감정선이 전면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영화의 변개점이나 어떤 그 인물의 동기, 행동 변화의 동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인물의 감정선이. 그리고 그 감정선 변화를 위해서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 드라마 요소, 그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영화 초반부터 여러분은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만 후반의 흐름과 결말에 뭐 나름 반전을 좀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좀 히어로물 마블 영화와는 조금 차별된 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 영화들에서 좀 뻥튀기 서사,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그 영화에서 새로운 악당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영웅의 등장, 이런 설정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캡틴 아메리카 3에는 캐릭터들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쾌감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를 좀더 재밌게 느끼시려면, 다른 마블 영화들하고는 다르게 설정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 집중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화 후반에 엮여져서 하나의 또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 그냥 하나의 설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후반에 분명히 이것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 초반에 나오는 그런 사소한 장면들조차도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또 다른 차별점이 저는 참 좋았는데, 당위적인 혹은 윤리적인 동기와 개인의 욕망에 의한 동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는 어떤 윤리성, 윤리적인 동기는 이제 영웅의 몫이고, 개인의 욕망에 따른 동기는 악당 쪽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악당이 따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 싸우는 거는 영웅 대 영웅이잖아요. 이 영화의 히어로들이 모두 윤리적인 동기와 개인의 욕망적인 동기를 모두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다층 구조와 함께 약간 좀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신선한 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마블식으로 영화가 단순히 캐릭터빨 아니면 설정빨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의 재미와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인간다운 느낌,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존 히어로물이나 기존 액션물 그런 기준으로 감상하시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 감정으로 쭉 우직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감정들이.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다층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했다가 갑자기 저런 이야기 했다가 요런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죠. 어벤져스 대 어벤져스 분열은 시작되었다. 어벤져스와 관련된 사고, 그러니까 무슨 임무를 수행하다가 민간인 피해가 생깁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뭐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어벤져스, 즉 영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인 일명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인 등록법이고요, 원작에선.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소코비아 협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어벤져스가 독립된 기구, 거의 뭐 독립된 기구로 활동하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기의 기준이 모든 행동에 잣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볼 때는, 아, 니네가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 죽었잖아, 민간인들. 그러니까 이제는 유엔 밑으로 들어와라. 응? 한 나라의 밑으로 들어오면 또그 나라가 악용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유엔 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좀 낫지 않겠니? 그런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일명 이 전단지에서는 슈퍼히어로 등록제, 원작에서는 초인 등록법, 그리고 이 영화 속의 자막으로는 소코비아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소코비아 협약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영웅들의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신념이 갈리는 거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찬성파, 아이언맨 쪽이고요. 그래서 뭐 블랙팬서, 비전,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워머신 이렇게 있고, 우리는 그거 싫은데. 누구의 개입 없이, 누구의 컨트롤 없이 자유롭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정의를 실현하겠어. 이것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 쪽인데, 뭐 팔콘이나 앤트맨, 호크아이, 스칼렛 위치, 윈터 솔저,
윈터 솔저는 네, 뭐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뭐 싸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원작에서는 이게 좀더 심각하게 나가죠. 민간인 피해에 대한 것을 우선하느냐, 아니면은 영웅들의 자유, 개인 정보,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의 신념의 차이, 그것으로 인한 싸움이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원작에서는 저희가 그 마블 영화 전문가이신 쥐약 공장장님과 함께 녹음을 했었던 특집 수다 초대석 1회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사실은 쥐약 공장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었으면 여러분께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서 저 혼자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원작에 대한 거를 좀 듣고 싶으시면 그 수다 초대에서 1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원작과 달리 이 영화에서는 그런 신념의 차이보다는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 때문에 다른 그런 원인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요. 조금 심각한 수준에까지 그 싸움이 나아가게 되죠. 벌써 녹음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네요. 아무래도 1부, 2부 나눠야 될것 같은데, 먼저 이 영화의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전작인 윈터 솔저보다도 감흥이 떨어지는 액션과 액션 촬영, 타격감과 동작이 명확하게 화면에 담기는 그런 장면이 전체 액션진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카메라를 지나치게 많이 흔듭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그런 액션 연출인데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윈터 솔저에서는 그렇게 좋은 액션 카메라 연출을 보여줬는데 왜 여기서는 촬영 감독도 똑같은데 이렇게 카메라를 흔들면서 찍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굳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 분량 배분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 MSG 기술 같은 카메라 막 흔드는 그런 거를 쓴게 아니겠는가. 진득하게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그 인물의 동작, 액션 동작을 제대로 담으면서 타격감도 묘사하는 그런 화면은 영화 초반과 영화 후반의 그 러시아 그쪽 액션 몇 개뿐입니다. 그 밖에는 전부 다 실망이었고요. 윈터 솔저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량 액션도 제가 윈터 솔저에서도 굉장히 놀랐던 장면인데 제가 생각했던 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차량 액션을 윈터 솔저에서는 전부 다 보여줬었거든요. 이 캡틴 아메리카 세 번째 11호에서도 차량 액션이 나옵니다. 네, 실망이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더 빨라요, 영화 속에선. 그런데 차보다 빠른 그 인물들의 속도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위화감을 만들더라고요. 이 차량 액션도 윈터 솔더 때보다는 훨씬 못한 것 같다. 그 트위터 쪽으로 TT카카님께서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저와는 다른 그런 말씀해 주셔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액션 시퀀스, 공항에서도 한판 붙거든요. 공항 액션 시퀀스도 재미있고, 또 윈터 솔저 때만큼 이 영화의 액션 씬들이 파워풀하고 속도감 넘치지만, 어떤 인상적인 하나의 액션 시퀀스는 없었다. 그러니까 좋았는데, 뭐 기억에는 별 남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영화의 액션 씬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실망이었고요. 또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틀린 얘기라면 여러분 좀 지적을 해주시고요. 캐릭터 사이의 파워 밸런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비전하고 스칼렛 위치가 제일 센거 아닌가요? 이두 캐릭터가 제일 센것 같은데. 근데 별로 활약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두 사람이 붙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얘네들이 나서면 전부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편은? 일부러 안 싸운 건지 상대편을 다치게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밖에도 몇몇 캐릭터들의 파워 밸런스가 전투력이라고 그러죠? 전투력 차이가 조금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스포일러라서.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이미 트위터 쪽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자막 번역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쉬운 걸 느꼈는데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오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간혹 간혹 분명히 저 대사 속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막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줄인 거죠? 정보량을. 그런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오역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번역하신 분이 좀 유명합니다. 박지훈 번역가라고, 이제 스파이나 배트맨 대 슈퍼맨 등을 이제 번역하신 분이고, 이분 번역한 걸 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공개된 그런 동영상의 자막을 한글로 또 2차 번역을 해서 번역 자막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영어에서 일본어, 일본에서 다시 한국어로 바꾼 건데 그게 정확할까요? 차라리 영문에서 대본을 구하든지 아니면 좀 능력자가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영어에서 한글로 직역을 한 것과 이 박지훈 번역가의 자막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좀 난무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지금 그 영화 속에서 앤트맨이 뭐 오렌지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뭐 중요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대사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약간 코믹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을 사실은 그 오렌지 라이센스를 뜻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걸 왜 그냥 오렌지로 번역을 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 배급사 쪽인가요?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죠. 오렌지 라이센스가 아니라 오렌지 슬라이스였다. 그래서 그냥 오렌지로 번역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주었습니다. 박지훈 번역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지만 좀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여튼간에 저는 뭐 그런 오역들보다도 정보량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직역과 오역의 차이 이런 것들은 제가 시카리오 편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직역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자, 제가 앞서 이 영화는 캐릭터를 보는 그 감흥보다는 이야기에 좀 방점 찍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취향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지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의 방점을 찍고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는 기존 히어로물이 그 캐릭터의 매력과 능력, 케미, 이런 것에 의지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 영화 11호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이야기의 비중이 큰것 같은데 또 악당이나 외부 세력의 공격이 아니라 과거의 사연 혹은 초인 등록법, 영화 속에서는 소코비아 협정이라고 나오죠. 이런 것이 주요 소재이고 또 이것에 대한 입장 차로 갈등과 전투, 감정선, 또 분열 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이전 마블 영화는 비교적 간단했잖아요. 외부 악당이 뭐 외계인이 온다던가 뭐 그런 악당들이 나와서 싸우면 그냥 끝이었는데, 이 12화는 조금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일본 만화나 애니는 현재, 시민의 혹은 국가의 의심을 받지 않는 어떤 영웅협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히어로협회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영웅들이, 히어로들이 시험을 치르고, 히어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본, 요즘에 나오는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의 그런 흐름이에요. 설정입니다. 즉, 초인 등록 또는 초인 관리, 영웅, 히어로 관리,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의심이 없어요. 반면에, 미국 만화 원작 히어로 무비는 기본적으로 고뇌하는 영웅을 통해서 요즘 흐름은 좀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1호 같은 경우는 초인 등록법이 표면적인 소재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던 영웅이 진짜 영웅일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모두 히어로를 신계에서 인간계로 격화시켰지만 신급이 아니라 뭐 약간 좀 인간다운 그런 느낌 그곳으로 격화시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들의 개별 욕망, 그러니까 히어로의 개별 욕망이나 개별 동기 또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인정하거나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들의 잠재성을 기대하는 것이죠.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히어로의 실수나 사사로운 욕망을 경계하고 최대한 시민의 안녕과 윤리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언맨처럼 점차적으로 진중한 그런 성격으로 변해가는 그런 영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애초에 뭐 무기상이었다가 지금 히어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이 11호에서는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돼 우리가 싸우면서 그러면서 초인 등록법을 찬성하고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 히어로 그런 영화의 흐름이 아닌가,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데드풀은 영화를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각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유, 영웅도 사람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격증 따가지고, 협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유,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미국 쪽에서는, 야, 영웅이라면, 자기의 그런 배고픈 문제? 이런 것보다는, 공공의 선, 전 지구적인 안녕, 평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멋있는 쪽은 아무래도 미국 쪽이 더 멋있죠. 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1부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1부 마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11호에서는 이제 스파이더가 복귀를 하죠. 원래 스파이더 판권이 이제 소니 쪽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마블 쪽 히어로인데도 마블 영화에는 출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둘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스파이더맨이 새롭게 나오게 됐는데, 그 스파이더맨을 보는 재미도 있다. 뭔가 좀 이렇게 심각하고 어른들이 싸우는 이 판에, 스파이더맨이 붕붕 날아다니면서 풋풋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색다른 맛이 또좀 있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은 충분히 만족하실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2부에서는 간략하게 이 11호의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1부에서 일단은 초인 등록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속에서 아이언맨의 개별 동기가 표출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캡틴의 개별 동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인 등록법이라는 어떤 대의 명분만이 이 영화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윈터 솔저의 존재가 또 하나 이야기 구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초인 등록법 이슈를 좀 희석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복수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층위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복수심이야말로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 좀 뜬금없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을 관객에게 부여하면서 변화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2부에서 또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 이것을 한번 또 11호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2부는 조금 지루하게 아마 녹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2부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1분만 듣고 예 그냥 뭐 끝내셔도 되고요. 근데 굳이 강신의 수다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아, 매우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부도 한번 청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는 1부 마치고 2부에서는 조금 더 지겨운 얘기들을, 지루한 얘기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